아, 이분 사례는요, 결혼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들이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해도 좋을까요? 이 말은 결혼을 시키도 좋겠냐?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런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본인은, 즉 어머니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렇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결혼을 하게 되면 즉 며느리겠죠. 미래의 며느리가 보기는 뭐 한 두세 번을 봤는데 몇 번 안 봤는데 정확한 성격을 모르겠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아들이 그래 좋아한다면은 이 웬만하면 결혼을 시키지. 어머니는 뭔가 이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마음이 안 차서. 며느리로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양이 안 찬다. 그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 아들 하나만, 외아들이래요. 딱 단지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하면서 키워놨는데 결혼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며느리가 좋은 여자가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또 이 아들의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즉 뭐 후반기에 들어서죠. 뭐 37이면은 작지 않은 나이겠죠. 그렇지만 내담자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들으면서 아 37자 마흔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또 어머니가 외아들로 홀로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가 아들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나 이런 것도 좀 예시를 하면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1번 힘이 나왔죠. 제가 이거 2부에서 입체 설명을 한다고 하였죠. 즉 입체 설명이란 지금 현재 상담자와 어머니와 또 아들과 또 아들의 결혼할 부인, 즉 어머니의 미래의 며느리가 되겠죠. 결혼할 여자분, 이 세 사람의 성향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세 사람의 성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의 여자를 물어봤죠. 아들이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시키려 좋겠나? 아들은 37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쉽게 말해서 뭐 그런 말인데요. 핵심이 아들의 여자니까 처음에는 아들이 결혼할 좋아하는 여자의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힘. 이 힘은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욕심이 많다, 뭐 성격이 다혈질이라 급하다, 힘이 좋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졌죠. 여기서 이 아들의 여자로 봤을 때는 11번 힘. 이 여자분은 참 다혈질이네요. 성격이 급하면서도 다혈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칼이 나왔죠. 번호도 없고 지수화풍의 운소 중에 하나, 칼.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면서 성격이 예민합니다. 아들이 좋아하시는 이 여자분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칼이 나왔잖아요. 예민하죠. 날카롭죠.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을 열어봤습니다. 막대가 나왔습니다. 칼 나오고 막대 나오고 다 불이죠. 그럼 여기서도 아우 뭐 또 다혈질 하면 안 되죠. 긍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변할 때. 굉장히 이 여자분은 강직한 분이시네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강하지만 그 강하다는 말은 강직하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사리 분별을 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카드고요. 다음에 숨은 암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암장은 뭐 메이저 카드에 또 숨은 메이저 카드라고 하였죠. 이 세 장 중에서 두 장은 번호가 없고 한 장 11번만 번호가 있으니까 암장에서는 11번이 올라갑니다. 11번의 암장을 풀이를 십진법으로 하면은 11, 11, 2, 이 네 장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또 11번이 밑에 있지만 매직 본카드에 있지만 암장에서도 11번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들과 두 분의 성향을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두 분은 성적 매력으로 만난대요. 왜냐하면 11번의 키워드가 스킨십을 좋아한다, 성적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사랑이 앞다른다고 했죠. 그 육체적으로 서로가 만났으니까, 좋아서 만났으니까, 즉 성적 매력을 느낀다. 성적에서 매력을 느껴서
아들과 이 여자분이 만났네요. 두 분은 이렇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데 좀 헤어지기가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통변도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성적 매력은 밤에 잠자리죠. 우리가 이 결혼할 때 궁합을 많이 보죠. 궁합 볼 때 서로가 이 인연이 되나 안 되나 볼 때 궁합이란 것은 뭐 이 잠자리죠. 성적 매력이죠. 그걸 최우선으로 2차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연이 안 돼도 궁합만 맞으면 궁합만 좋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둘이는 성적 매력을 느끼면서 서로가 만났다.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10번 운명의 수레 바뀌죠. 운명의 수레 바뀌에 인연법, 전생의 인연법이라 했죠. 우리가 이런 시간에 10번 운명의 수레 바뀌의 키워드는 전생의 인연. 인연법으로 만났다, 윤회, 돌아오는 거. 두 분은 성적 매력을 느끼지만 인연법으로 만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자분의 성향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자분의 성향으로서 주부로서 결혼을 하면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왜냐면 이 10번 운명의 수레 밖에 키워드가 주부들이 많이 뜬다 했죠. 직장인, 학생, 주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가정에는 열심히 일하겠네요. 가정을 잘 지키면서 현모양처로서 가정일은 잘 돌보겠습니다. 지금 이까지는 참 괜찮다고 보는데요 하면서 다음은 1번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마술사의 키워드가 머리 좋고 재능이 있고 인물도 잘생겼다. 그럼 여자니까 인물도 괜찮은 편이네요. 이렇게 뭐 나쁘진 않고 인물도 좋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여기서 머리도 좋고 재능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매너지도 괜찮겠네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을 보니까 2번 여자 교황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여자 교황은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 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 교황. 여자 교황의 키워드는 뭐 자비 좋고 인내심도 많다. 나이보다 성숙하다. 이 며느리는 참 나이보다 성숙하네요. 또 2번 여자 교황이 1번 마술사를 보죠.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듯이. 혹시 며느리가 되실 분이 나이가 많아요. 많대요. 40이 넘었대요. 그러면 4살 차이죠. 이 모숭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들을 더 좋아하네요. 나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가 좋아하면 되지. 부모가 요즘 세상에 부모가 뭐 결혼에 개입할 세상도 아니고 이 여자분은 남편을 모성애로서 지혜롭게 쉽게 말해서 자식을 돌보듯이 잘 남편을 섬기면서 잘 살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애기니까. 여자 교황이 할머니다 했죠. 우리 키워드에서 며느리 될시 분이 나이가 많다. 연상의 여인이라 아들은 연하의 남자라. 연하의 남자를 이렇게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카드고 그 여자분이 나이가 많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두 사람만 좋으면 좋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까지는 전부 다 웬만해서 부정적 카드는 없죠. 단지 뭐 다혈질이라 예민하다. 그렇지만 여자는 강직한 성격을 지녔다. 두 사람은 아들과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다. 이 여자분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헌신을 한다. 주부 카드니까 주부로서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한다. 다음은 1번. 이 여자분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재능도 많다. 참 머리가 좋죠. 두뇌가 명석하고 또 2번 여자 교황 지혜롭게 모성애로서 남편의 단점도 감사 안으면서 남편을 모실 수가 있다. 2번 여자 교황은 마음이 넓으니까 지혜롭고 포옹력이 강하다. 우리가 키워드에서 모성애를 느낀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나이가 아들보다 더 많고 연상의 여인이니까 아들한테는 참 좋은 배필로 나이만 많지만 배필로서는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까지 카드가 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현재는 좋습니다. 그 여자분도 나이에 못지않게 나이가 41살이면은 오히려 한 50대 마음을 가졌네요. 너그럽게 뭐 시부모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 하시겠고 남편한테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변을 제가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결말 카드에서 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며느리로서 또 두 사람이 결혼을 시키도 좋겠다. 아니면 웬만하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켜보면서 결혼을 하십시오.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안 좋겠습니다. 이런 결말이 놓으니까 그때 우리가 카드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방 아들의 여자, 아들의 여자를 봤으니까 다음에는 그 아들을 보겠습니다. 60대 어머니 아들, 37살, 30대 중반의 아들이죠. 자, 11번 똑같은 카드입니다. 11번 힘이죠. 아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아들이죠. 왜냐하면 11번 카드의 키워드가 돈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돈복이 있다 없다? 네, 돈복이 있는 카드입니다. 아들은 돈을 벌려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능력도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건강하죠. 며느리 될 분도 건강하시고 다 건강하십니다. 아들도 건강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능력이 있는 아들이고 다음에는 칼입니다. 또 이 아들은 꽃미남입니다. 아들도 잘생겼습니다. 여기서 며느리도 인물이 좋다고 했죠. 근데 아들은 더 잘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아들입니다. 주위에 이 명예란 거 주위 사람. 또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막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이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게 여긴 아들이면서 이 아들의 성향으로 좀 막대. 이 아들은 무슨 일에도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좋고 단지 하나 흠이면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 너무 강하다. 성격이 급하다. 욱하는 성격만 좀 죽이면 아주 좋죠. 그렇지만 이 정도 뭐 아들은 추진력도 있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일하면서 명예도 중시하는 아들이니까 성격이 뭐 욱하면서 좀 급할 수도 있죠. 남자로서 뭐 이런 성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에 나왔으면 명예도 중시하고 주의도 많이 챙기고 어떻게 보면 주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주위 인식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것도 되죠. 명예를 중시를 하는 아들이니까 또 돈복도 있는 아들이고 추진력도 모든 일이 이걸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빨리빨리 하는 성격입니다. 느긋하게 뭐 뒷짐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머리 쓰면서 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해야겠다 하면 바로 추진하는 추진력도 굉장히 좋은 아들입니다. 여기서 또 암장으로 올라갔을 때 11번 힘입니다. 두 사람 다 힘이 나왔죠. 또 어머니도 볼 때도 똑같은 암장을 똑같이 놓으니까 아까 여자분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성적 매력을 느끼면서 만났다. 육체적으로 둘이가 합의됐다. 육체적으로 합의돼서 성적 매력 서로가 서로를 느끼면서 만났다.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겠죠. 자, 10번 운명의 수레받기. 아까 여자분도 인연법으로 만났죠. 아들도 똑같습니다. 인연법으로 둘이가 만났다. 합의됐다. 육체적으로 합의됐다. 인연이 없더라도 궁합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으로 궁합만 맞으면 그 결혼은 90%가 성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다 맞다. 그렇지만 아들은 매일같이 이 여자분만 생각하는 아들이에요. 다음은 1번 마술사죠. 이 아들은 그 대신에 엄마보다도 이 여자를 먼저 생각을 한다고 했죠. 매일같이 반복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 인연법에서 만났다. 둘이가 반복적으로 뭐 약속도 했겠죠. 주기적으로 만났다. 이건 이렇게 인연법을 만났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사이죠. 인연법이 딱 나왔기 때문에. 또 1번 마술사 키워드 아까 뭐 연하의 남자로 했죠. 무슨 일에 장사를 하든 무슨 일에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잘하지만 좀 철이 없다. 아들이 철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아들을 걱정을 한다. 왜? 철이 없으니까. 아들이 잘생기고 돈 버는 재주도 좋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알아주고 엄마 보기 너무 쉽게 아들이 뭐 화장실 가도 그 보는 것까지도 이쁘게 보이겠죠. 다 아들이 뭘 무슨 일을 해도 다 멋지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좀 철이 없으니까 나에 비해서 엄마가 아들을 걱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설명은 제가 여러 각도로 해드리는 이유는 마스터분들 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보시면서 가로 세로로 아니면 대각선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시면서 통변을 안 주게 하시라고 공부도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질문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고 나중에 이 통변을 하실 때 상담자 갔다 왔다 통변을 하실 때 아주 통변하기 쉽습니다. 여러 각도로 공부를 하고 계시면요. 자 다음에는 자 마지막 60대 어머니 본인이죠. 이 어머니가 왜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 정도 있으면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답은 다 나왔으니까요. 미래의 며느리, 지금 현재 아들, 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면 또 아시겠죠? 아실 분은 아신다고 보겠습니다. 11번 힘. 어머니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무슨 욕심? 돈. 나왔죠? 돈 욕심이 많은 카드죠? 11번. 돈 욕심이 많고, 며느리는 여기서 보면 가진 건 없고, 단지 아들과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났고 성적 매력으로 만났고 나이도 많죠. 그렇다고 크게 능력이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카드도 아니고 능력에 봤자 선생님 카드인데 뭐 선생님은 안 한다고 했고 그랬으니까 며느리로서는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 이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시키는 이유가 더 좋은 며느리 우리 아들한테 예쁘고 젊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며느리를 구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아들의 결혼을 몇 번을 반대를 했대요. 아들이 이 여자를 몇 번을 사귀었는데 다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그렇지만 이 아들도 굉장히 착한 아들이 되어서 뭐 효자죠.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내가 사랑을 하는데도 포기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포기를 못하겠다 해가 어머니하고 좀 오래 기간을 두고 서로가 다투고 있대요. 이 아들도 감아보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효자니까 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끝까지 이 여자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를 못한다. 벌써 뭐 성적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뗄라고 뗄 수도 없고 인연법이고 그래 만났기 때문에 엄마를 이기려고 뭐 요즘에는 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대요. 지나가는 길에 저희 사무실 앞에 간판을 보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머니가 왜 반대했냐.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60대니까 모든 고생을 하시면서 아들을 키웠지만 아직 체격이 좋고 건강하십니다. 정말 이 실제로 오셨는데 체격이 너무 좋아요. 남자 못지않은 체격을 가졌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어머니도 뭐 남자같이 부리부리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여자로 치면은 예쁘다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주 건강하시고 돈 욕심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다음에는 칼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성격은 독단적이고 칼이죠. 이기적이다. 어머니 성향을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아들과 며느리가 되실 분들 다 장점을 긍정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니까 왜 반대하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어머니는 욕심이 많다. 왜? 무슨 욕심? 돈 욕심이 많다. 며느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첫째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반대한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많다. 첫째 이유가 나이가 많다 했는데 이 카드에서는 돈입니다. 돈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아들이 열심히 벌어야 한다. 우리 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욕심이 많다. 어머니는 독단적이고 이기주의다. 또 어머니는 이 판단력도 좋고 어머니 잘못하면 이 칼로 내리치불면 뭐 아들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죠. 여기서 어머니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라 어머니밖에 모른다. 아들을 위해서 이날 때까지 고생했다 하지만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벌써 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도 아, 너가 좋으면 아들이 좋으면 그래 하면서 이 어머니께서 내가 협조해 줘야겠다 해가 반대를 하지 말고 찬성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라. 또 어머니는 성격이 너무 강해서 밀어붙이기를 좋아한다. 왜냐면 아들이 이기지 못한다 했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까지 어머니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너무 강하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기지를 못한다. 어머니는 욕심이 너무 많다.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다. 또 어머니는 너무 강하게 아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하지 마라.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 붙이는 성격이다. 또 힘이 나왔죠.
이 어머님 아버지 힘이 너무 좋아갖고 이 여자가 이 사자 입을 찢고 있죠. 그 정도 힘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성격에 못 이기갖고 난중에는 혈압으로 쓰러질 겁니다 아마. 그 지금 그 중에 왔더라고요. 혈압이 좀 높으시다 하는데 어머니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돈 욕심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다혈질로 어머니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은 반대죠. 반대를 하고 있다.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욕심이 많아서 여기서 막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죠. 그럼 11번 힘. 어머니는 강제로 이제 둘이를 떼놓으려고 무력도 행사하고 막 여러 가지도 하고 계시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두 개가 딱 힘이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돈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무슨 욕심? 돈 욕심. 또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들이 숨을 못 쉬게 너무 조이고 있다. 아들을 못 살게 한다. 이거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주죠.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매일같이 아들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머니는 찾으러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가 봐요. 반복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못 찾았을 때는 이 며느리가 되실 분 아들의 여자한테까지 심지어는 전화를 하면서 못 살게 하는가 봐요. 매일같이 아들을 뭐 좀 달달달달 뽑는다 그렇죠. 자, 1번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보면은 모든 것에서 좀 어머니도 괜찮은 어머니죠. 괜찮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뭔가 하나가 부족하나 1% 2%가 부족하나 왜? 뭐가 부족하나 진정한 어머니는 이 어머니는 모성애가 없다. 아들을 키워서도 뭘 부족하게 키웠다. 왜 모성애가 없냐. 아들 하나를 잘 키우려고 온갖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였죠. 처음에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었고 고생도 많이 하였다 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품어주지를 못했다. 그러면 아들은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아들한테 해준 것이 크게 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뭐 돈, 풍족하게 학교, 그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모성애죠. 모성애가 없다. 모성애를 못 줘가 아들이 좀 철이 없게 컸다. 아까 아들이 철이 없다 했죠. 왜? 어머니가 너무 품어주는 모성애가 부족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까 아들의 입장에 봤을 때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한다. 아들을 키울 때 뭔가 부족하게 키웠는데 지금 현재는 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죠. 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까지 와서 상담하러 오셨겠죠. 또 어머니는 좀 속을 알 수 없다. 이거 어머니 입장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 뭔가 부족하게 키웠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속을 알 수 없다. 또 이분 여자 교황의 키워드가 일찍 가부가 되는 키워드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일찍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 아들 하나만 바라봤다 했죠. 이분 여자 교황이 가부 카드가 있죠. 홀몸으로 있는데 속을 알 수가 없죠. 이 어머니 속은 알 수가 없다. 어머니 이 정도는 어머니 속을 알 수가 없다고 나왔는데 요즘 세상에서 부모는 옛날하고 틀리가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부모는 관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단지 마음에 안 들면은 죽거나 살거나 너네들이 알아서 살고 결혼해갖고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런 푸념은 부모한테 와서 하지 마라.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웬만하면 허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산다고 하면은 또 이 카드에서 결말 카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어머님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뭐 아들 좋은 대로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아들 평생을 끼고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니까 또 이 정도 나와서 둘이가 있는 법이고 둘이가 서로 육체적으로 뭐 볼 거 다 본 사이고 우리 카드가 그렇죠. 또 이 며느리 되실 분도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못해준 못 들인 모성애를 이 며느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그렇게 나옵니다. 어머니 속을 알 수가 없지 그 며느리 속은 다 알 수가 있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기쁨이 나왔죠. 룰루라 둘이가 좋아서 춤을 추죠. 이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 아들의 여자 둘이가 만나면 엄청 사이가 좋습니다.
자, 춤을 추면서 기쁘죠. 기쁘고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이 좋고 막 너무 날아갈 듯이 둘이가 만나면 기쁘니까 보면은 춤을 출 때도 웃으면서 안고 춤을 추니까 둘이가 만나면 아주 기쁘다. 둘이가 만나면 아주 좋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둘밖에 없다. 이 세상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둘만의 세상이다. 이런 기분이죠. 아주 사이는 좋습니다. 둘이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둘이가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나서 둘이가 서로 매력에 빠져서 특히 성적 매력에 빠져서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사회가 너무 좋죠. 또 26번은 완전 긍정적인 카드라고 했죠. 부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음 장 열어보겠습니다. 21번 벌이 나왔죠. 개미. 이 아들이나 며느리 되실 분, 두 분은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부지런한 사람이네요. 건면성실하다 이런 키워드를 가졌죠. 21번은. 그래서 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며느리 되실 분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카드가 좋게 나왔죠. 이까지는 뭐 부모님이 반대해도 둘이는 꼭 만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결말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이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카드에서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남자가 어머니 생각, 이 애인 생각, 이 여자분 생각하면 고민이 많죠. 왜? 결혼 문제. 엄마가 너무 반대하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 문제로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아들이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잘못하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다 카드는 다 좋게 나왔고 카드는 결혼을 해도 좋다. 무방하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한 수 아들한테 꺾이면서 아니면 두 수 세 수가 좋습니다. 자식한테는 뭐 바꿀 거 뭐 있나 보통 이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냥 자식이 아들이 하는 대로 놔두세요. 결혼도 시키세요. 이 며느리는 또 들어와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넓고 지혜롭고 하니까 지혜롭게 결혼 생활도 할 것이고 시어머니한테 공경도 할 것이고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 카드에서 결혼을 해도 좋다. 어머니가 욕심을 버려라. 너무 돈돈돈하고 너무 나이를 따지지 마라. 왜 아들이 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철 없는 아들은 남자들은 뭐 60대, 70대, 한갑이 넘어도 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이 딱 카드에 철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철이 없죠. 선천적으로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키우면서, 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공부시키려고 보니까, 어머니 손으로 직접 못 키우고,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머니 밑에서 마음대로 자란 아들 치고는 괜찮은 아들이죠. 자기 스스로 잘 성장해서 잘 되어 있다. 그런 아들이니까 며느리도 좋고 오히려 어머니가 못 다품은 모성애들 이 여자분한테 아들은 지금 받고 있으니까 못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지켜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드가 그런 카드고요.